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8월 한 달 마무리하는 8월 30일 그리고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자 나도 할 수 있다 화이팅 와우 예야 예야 자 힘차게 시작하는 겁니다 며칠 이거 쉬었거든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그죠 이거 힘이 안 나고 사실 제가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이거 안 했거든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화이팅 한번 지르고 하시면 하루 또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차드랑님 그리고 수연님 반갑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1.25% 상승했고요 나스닥 1.48% 상승 반도체 지수도 2.25% 상승 전방위적으로 모든 업종이 거의 다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유럽도 그러니까 독일이죠 1.8%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좀 싸우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발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상당히 지금 최근 들어서 변동성 극심한 구간입니다 그죠 여기 단기적으로 하락 이후에 박스권 유지하는 상단 부위니까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획기적인 우리 뭐 협의를 해보겠다 중국과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혹시나 전 소식 너무 위로 이제 뚫고 올라가면 좋아지는 것이겠죠 그죠 독일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등 자 지금 중국이 전일 60일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양호하거든요 강하게 상승 이후에 옆으로 슬슬 횡보하고 있으니까 양호 중국도 금리도 낮추고 여러가지 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다만 중국과의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쉽게 그 패권을 내주기 싫으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자꾸 너무 무리하게 관세 추가 때리고 이런 상황들 나오니까 주가가 흔들흔들하면서 안 좋거든요 자 정도껏 해야 지수가 안 무너지지 잘못하면 무너지면 돌이키기 힘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꼬랑지 내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나라 체크하기 전에 환율 먼저 좀 체크해 보자면요 1216원대 자 여기 단기적으로 우리도 상승 이후에 박스권 구간이거든요 비단 우리나라 환율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기조입니다 유로도 보니까 상당히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엔화도 떨어졌던 부분들 좀 반등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1220원 위로는 잘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금융위기 제외하고는 1250원대로 넘어간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금융위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최고점 단기 최고점 라인인 1220원 정도를 돌파하지 않고 밑으로 잡고 조금 내려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저 환율 부분에는 예전하고 패턴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 뭐냐면요 예전에는 해외로 우리가 직접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해외 주식을 매매하거나 실제로 증권사라든지 영업 파트에서 국내 그냥 거래에서 일어나는 수수료는 너무 미약하니까 그죠?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렇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 수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수요들도 좀 맞물려 있다 그렇게 판단 들어요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조금 그죠 외화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됐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윈도 드레싱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 그룹에 상당한 악재가 있었죠. 국정농단으로 칭해지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요. 파기환송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뇌물이 50억 가까이 이재용 부회장이 늘었거든요.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죠? 5년 이상의 실형을 받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기 상황이고 최악의 선고가 떨어졌다라고 뉴스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적 연관이 많은 회사들은 등락이 상당히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2.0%로 발표됐는데요. 시장의 기대치 정도 부합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다른 거 누르면 유튜브 방이 나가진다. 왜 그렇죠? YJ 조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두 개 보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핸드폰 하나 더 구하십시오. 공기계 구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야, 공기계 안 쓰는 거 있으면 나 주라. 나 밥 한 그릇 살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핸드폰으로 매매하면서 이거 보고 하면 힘들어요. 예를 들면 공기계 하나 준비해가지고 공기계는 방송 듣고 매매는 그죠? 매매는 핸드폰, 본인 핸드폰으로.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힌트 하나 드렸죠? 집에 굴러다니는 공기계 안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우리 집에도 굴러다니는 거 두 개 있는데. 주소 한번 보내보세요. 농담입니다. 저 그거 써야 돼요. 구해보십시오. 있어요, 옆에. 자, 그래서 전일 여기가 선고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올라가길래 좋다 했는데 박살났어요. 일단 이거는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 코스닥은 5일 20일 다 뛰어넘었어요. 일단 양호. 코스피는 전일 뭐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휘청했다고 봤을 때 여기 뛰어넘으면 1950 뛰어넘으면 그 위에 물론 1971 남아있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위에 저항은 첩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야 된다. 밑으로 강하게 빠지는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뭐가 필요하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수급이 필요하다. 그게 핵심입니다. 장 시작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동시효과 아까 보니까 우리 포트폴리오 벌겋던데 노 프라블럼이에요. 확실히 아침에 제가 패턴을 좀 바꿨거든요. 아침에 다시 산책도 좀 나가고요. 파이팅도 지르고 하니까 훨씬 낫네요. 그쵸? 자, KMW. 이야, 이거 우리 끝내주고 먹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간다. 예요. 72,700원에 무료 지금 방송 아침 방송에서 사라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그쵸? 끝이 아니에요. 77,000 이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간다! 예요! 뭐 다 빨개. 그죠? No problem. Don't worry. Be happy. Everybody. 그죠? 아주 간단한 영어로. 그죠? 오늘 업 됐네. 조정인가? 그건 아니에요. 화이팅 하니까 확실히 기분 좋아지네. 그죠? 좋은 공기 아침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조금 기분 울적하거나 조금 처진다 싶으면 오히려 맑은 공기 마시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화이팅하고 이렇게 해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간다. 후후! 그죠? 다 간다. 죽이네. 그죠?
가족인데 전부 벌거잖아, 그죠? 자, 아까 전일 해외 시장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야간 시장에서도 0.94 올랐고 지금 비슷한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지금 미국 선물도 잠깐 체크해 보자면 미국 선물 0.11, 0.18 이건 상관없어요. 어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상관없고요. 일단 장 출발 상황 체크하자면요, 여기 위에 가 있습니다. 코스피 0.95% 상승했고요. 그렇다면 지지 저항 라인 올립니다. 여기 전일 고점 라인인 1946만 깨지 않으면, 이렇게 밀리더라도 깨지 않으면 양호. 일단 이 뛰넘은 걸로 보이거든요. 1950이니까 양호. Very good. 일단 20일, 5일 저항을 갭 상승으로 뛰어넘었어요. 양호. 그리고 코스닥도 여기 위에 있죠. 그렇다면 요건 조금 높긴 한데 일단 여기 전일 고점 부위 604 깨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수급이 좀 들어와라. 수급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죠? 푸드 옵션을 개인이 13억 사고 있습니다. 땡큐. 야, 뭐한다고 푸스 사냐? 나 이해가 안 되네. 밑으로 빠진다고? 여기 개인이 푸시 20억, 30억, 40억, 50억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수는 안 빠집니다. 닥터케이 주식상 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는 빠지지 않는다. 야,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포트폴리오 전부 풀었으니까 좋겠네 이제, 그죠? 시장이 엉망이었습니다, 그죠? 하이닉스가 조금 마이너스였는데 하이닉스 이제, 그죠? 뭐 몇 달 걸려가지고 마이너스 아닙니다. 며칠밖에 안 됐어요. 추가 매수가 이제 적정인 거죠. 72,700원에 여러분들께 사라 그랬고, 그죠? 돈 없다 그래서 진짜 돈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비상금가 사까요 이럽니다. 그래서 일찍 이야기하시지, 그죠? 그래서 벌써 플러스 위에 아닙니까, 그죠? 실시간 참여율은 저조하네요, 그죠? 자, 방송 내용 별로입니까? 그죠? 별로입니까? 다른 방송 안 본 지도 엄청 됐지만 그냥 종목 탐색기 하나 꺼내놓고 오늘은 이거 뭐 이렇게 하던데, 그죠? 돈 많이 되는가 그런 방송. 자, 하이닉스 20일 올라타는 양호한 모습.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삼성전자가 전일 악재 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그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을 때 오히려 주가는 올랐다 그럽니다. 참고로 하시고, 쉽게 말해서 구멍가게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큰 뭐 결정할 때 오너의 입김이 좀 더 작용이 할지 몰라도 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너무 그렇게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삼성물산 어떻게 됐냐? 삼성물산은 못 올라오네. 아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올라오네. 2%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분식 회계 논란이 있어요. 그죠? 사기친 기업입니다. 사기친 기업. 그죠? 분식 회계가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카카오도 추가 여기 고점 넘어가면 노 프로블럼이고요.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현재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42억, 기관은 157억, 그리고 코스닥도 뭐 6억 1억이니까 그죠? 곧 전환 가능한 모습이고 선물도 외국인 241계약으로 매수세. 자, 기아차 뭐 외국인 약간 매도 상관없습니다. 위로 뚫고 올라가기만 해라. 여기 위로 뚫고 올라가기만 해라. 46,000원, 48,000원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에. 자, 삼성 SDI 노 프라브럼. 그죠? 딱 받쳐놓고 20일 딱 받쳐놓고 올라가면 일단 전고점 목표치. 네이버 문제없어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KMW 더 가네. 노 프라브럼. 그죠? 풍국 주정 조금 휘청했던 거 다시 막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21,000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관심 많은 셀트리온 쉽게 밀리지 않고 20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에 좀 받쳐 있는데요. 눌려준다면 153,000원 정도에는 이제 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15만 초반대 이제 확인했어. 뭘 확인했다? 아, 바닥은 확인했네. 14만원권이 바닥이네. 오케이. 야, 그럼 14만원에 사면 좋지. 야,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는 게 나아요. 이중바닥 확인했고 20일 돌파했기 때문에 눌려준다면 이제 관심 있어요. 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말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추세가 돌려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하게 음봉을 이렇게 떨어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움직인다면 15만 1000원, 2000원권 안 깨고 내려온다면 홀딩 가능하다. 목표치는 일단 17만 3000원, 여기 저점 깼던 구간 17만 3000원과 18만 사이를 목표치로 가져가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나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똑같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몇 개 안 눌러져 있는데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시청료 여러분들 후원 가능하니까요. 방송 도움 많이 됐다 생각하시면 그죠? 슈퍼챗 가능합니다. 시장 그죠? 시장 위로 갑니다. 뭐 어떻게 돼야 된댔습니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위로 강하게 갈 수 있다 했거든요.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지니까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1.25% 1.5% 상승 중입니다. 어떻게? 기관 외국인 사주네. 선물도 외국인이 사줍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풋옵션 개인이 13억 사고 있는데 개인이 풋옵션 20억 30억으로 늘어나면 지수 빠진다 그랬어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 조건들 부합되니까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지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좋아질 수 있는 조건 쪽으로 지금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에 외국인 선물 매수에 개인이 풋옵션 매수까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 앤드 업종 대표주를 갖고 있는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는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올라갑니다. 빨갛습니다. 파이야! 오래간만에 빨개함 특가. 오늘 시청률은 역대 최저인 것 같은데. 그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닥터케이는 3인방 삼성 SDI까지 좋다 그랬어요. 가장 강한 것은 SK 하이닉스네. SK 하이닉스까지 있어요. 그죠? 자동차 강세. 그죠? 야, 조선주가 들썩들썩해. 확실히 조선주가 이제 바닥 탈피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주도. 현대건설도 관심이 좀 있거든요. 건설주도 이제 바닥에서 좀 탈피하는 모습이고, 오늘 지수가 반등하니까요. 최근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낙폭과대하면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나오니까, 그죠? 좀 들썩들썩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약바이오도 오늘 강합니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에 관심 있습니다. 이제 자 5G 역시 강세. 그리고 휴대폰까지 뭐 그만. 야, 화장품이 뭐 동그라미 다 치겠어요. 이러다가, 그죠? 이러다 동그라미 다 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도 뭐 비교적 양호하고, 이 동그라미 다 치겠어요. 정말. 현대건설이 관심 있어요. 현대건설이 관심이 좀 있습니다. 진짜 동그라미 다 치겠네. 그만큼 장이 좋은 겁니다. 1. 몇 퍼센트입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장이 1.3% 가까이 가려니까 다 올라갑니다. 거의. 그죠? 윤수님 오래간만이네요. 잘 지냈습니까? 닥터K가 시장 위험하니까 도망가자 그랬습니까? 바닥이다 그랬습니다. 시장 바닥이다 그랬어요. 그 근거를 뭐라고 됐다고요? 외국인이 자꾸 선물 사들어온다 그랬습니다. 6월 만기 이후로 6만 계약 이상 사들어왔어요. 그죠? 밑으로 조질 것 같으면 6만 계약 산 거 저거 돈 잃는 거거든요. 상방에 베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 찍었다 그랬습니다. 퍼펙트. 그죠? 코스닥 바닥은 이날 가보세요. 바닥이다고 레버리지 사라 그럽니다. 코스닥 퍼펙트. 그죠? 코스닥 살만한 거 없다고, 그죠? 하다가 KMW 딱 잡고 KMW 가지고 막 사고팔고 30% 이상 불었습니다. 아직도 들고 있고, 그죠? 자. 어디서 사고 판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그대로 들고 가고, 그죠? 야, 뭐 장난하냐? 말로 누가 못해? 말로 안 하고 진짜로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분봉 매매가 되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단타 치는 선수들은 그렇게 해요. 그냥 붙잡고 쫙 들고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지지 저항 딱 놔놓고 팔았다가, 다음 팔죠. 줄였다가 다시 넣고, 줄였다가 다시 넣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야, 뭐 걱정이 1도 안 돼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시장 돌았을 때 가는 종목만 들고 있는데요. 그죠? 다 빨개요. 아,
이제 우리도 그죠? 좀 좋은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2018년부터 그죠? 자, 시장이 슬슬 돌아선다면 이제 손실보다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그죠? 그런 시절도 우리도 좀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단기간에 그렇게는 힘듭니다. 그죠? 워낙 낙폭 심하기 때문에 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빠진 거 보십시오.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전부 저항입니다. 그래서 아, 뭐 끝내주는 랠리 이런 거 기대는 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심한 낙폭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고생하는 그런 상황은 조금 면할 수 있는 희망을 이제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선 돌파했습니다. 야, 그죠? 코스닥도 21선 돌파했어요. 그거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의 투자자의 질이 좀 달라졌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다? 자, 악성 신용 물량 갖고 있던 투자자들의 물량은 다 털려나갔다. 어디서? 여기 확 무너지면서 다 털려나갔고, 자, 조금 속된 표현을 오링 됐어요. 없습니다. 돈 다 털렸어요. 그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들어오면서 잘 안 빠지는 거 이상하다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다른 투자자들 아닐까. 여기서 물려왔던 악성, 그죠? 신용 물량 가지고 있던 그런 투자자들은 아웃 다 됐고요, 시장에서. 딱 기다렸다가, 그죠? 투자는 조금 질이 다른 투자자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약간 판단하고 있어요. 신용 미수 풀빵 때려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최근에 큰 낙폭 심한데 그냥 오링 됐죠. 반대 매매 나가가지고 자기가 던지기 싫어도 증권사에서 알아서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죠? 던지기 싫어도 알아서 던지뿐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웃 됐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 1970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코스닥은 617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살짝 또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말일이거든요. 윈도 드레싱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죠. 윈도 드레싱이라 하면 월말, 분기말, 반기말, 연말, 펀드들 운용 실적 말일 기준으로 끊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빠져요. 웬만하면. 그죠? 하이닉스 3% 가요. 예야. 아, 이 빨개요. 틀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그죠? 빨개요, 이거. 그죠? 아. 죽인다 진짜. 벌겋다. 여러분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고 손실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겨내 보겠다 싶으신 분은 옆에서 반드시 조언해주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닥터K가 그 역할을 맡겠습니다. 그냥 얼마에서 얼마에 팔아 아닙니다. 장중 내내 풀타임 케어 서비스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법도 알려드리고 고기 잡는 법 알려드리니까 혼자 하기 힘드시다 생각하시면 선택을 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증해보십시오. 그죠? 실시간 방송 아침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예전 방송들 다 올라가 있고 방송 안내해 보시면 다음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쳐가지고 날라가요 전부 다.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보십시오. 언제 샀고 얼마에 샀고 그러면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왜볼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이야, 그죠? 하츠, 조금 공기청정 미세먼지 이런 쪽 아닙니까? 뭐15% 가고 있어요. 이야. 맨날 보이시던 분들이 몇분안 보이시는 것 같네, 그죠? 자, 현대건설이 올라탔거든요. 관심 있어요, 이제. 워낙 낙폭가되거든. 건설주가 낙폭가됩니다. 이거 올라탔거든. 관심 있어요, 저. 어저께 딱 뽑아놨습니다. 오늘 올라갑니다, 그죠? 보령제약도 관심 있다, 말씀드렸고. 아프리카 TV. 이것도 관심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여기 뭐 떡락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죠? 뽑아 놓은 거 비교적 잘 갑니다. 다. 야, 평화전공 이거. 캬, 죽이는데, 이거. 아, 그죠? 벌써부터 뽑아놨죠, 그죠? 이거 관심 가져야 된다고, 그죠? 니는 왜안 샀는데? 기아차 들고 있잖아, 기아차. 그죠? 포트폴리오 풀이에요. 그래서 뭐, 그죠?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날라가 댕겨요, 여기 있는 것들. 그죠? 하이닉스 3.5 갑니다. 3.5 가요. 자, 삼성전자 투자하기 좀 부담되거든요. 하이닉스로 들어옵니다. 하이닉스로 아시겠습니까? 어저께 그 이야기 했어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카카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 프라블럼이에요. 다시 양대시장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여전히 풋옵션 20억 유지 중입니다. 지금 현재 한40% 가까이 빠졌을라나? 보이십니까? 풋옵션 45% 50%씩 빠졌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지금 20억 들어온 거? 그 물타기예요, 물타기. 그죠? 콜옵션 100%씩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죠? 아, 바다닥 끓이는 거 좋아하는 분들, 주식 그렇게 바다닥 끓인 거 좋아하면 그죠? 옵션 해라 그럽니다. 그건 약간 빈정거리는 말이 들었어요. 그죠? 많이 올라가는 반면에 많이 내려간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개별주 바다닥 끓인 것보다 안정적으로 가는 거 좋아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환율은 좀 내려갔습니다. 양호. 환율은 밑으로 좀 쳐졌어요. 양호입니다. 일본 출발 상황 양호 0.85 상승 여기 있습니다. 잘안 보일지 몰라도. 중국은 10시 반 개장하죠.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자, 전 세계를 옥죄는 부분이 뭡니까? 미국, 중국 간에 관세 서로 때리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멍들고 있는데, 그거
추가 관세 때리고 이런 거 우리 좀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꼬랑지 내린 게 어느 정도 보여요, 지금. 너무 강하게 가다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자, 우리나라 시장, 비교적 해외 시장보다 많이 처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세거든요. 그 말은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죠? 외국인 투자자들 MSCI 리밸런싱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9월부터 아마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죠? 연기금이 꾸준히 바닥권에서 받쳐줬고요. 외국인이 자금 조정할 거 조정됐고요. 그죠? 시장이, 해외 시장도 받쳐준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다 봅니다. 추가로.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안 죽고 쭉쭉 가요. 자, 수연님이 또 본인 이름도 아니더만, 그러면 연관님이라 할게요, 그냥. 입에 붙었는데 벌써. 연관님도 기아차 풀었습니다, 이제. 그죠? 방송 듣는 사람의 단가도 기억하는 섬세함. 그죠? 43,450원이라 그랬잖아. 이제 풀었습니다. 끝 아니에요. 이제 시동 걸었어요. 기아차 시동 걸었단 말이죠. 그죠? 브룽, 브룽. 오늘은 병수님이 안 보이시네. 자, 예전에 닥터K하고 조금이라도 인연 있었던 분들, 듣고 계신 분 있으면 저 반갑게 생각할 거니까 우리 새롭게 또 같이 방송에서 자주 보고 그래요. 그죠? 윤수님 오늘 오래간만에 보니까 좋네. 좋잖아요. KMW 더 갑니다. 이야, 힘 받았어. 그죠? 대장이거든. 그냥 날아간다. 하이닉스 3.5 가고, 그죠? 기아차 가고. 자, 미국 선물도 하락폭 조금 줄이는 것 같고요. 전일 워낙 강하게 갔으니까 지금 아직 바다닥 그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금이거든요. 금은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유가도 하락 추세에서 좀 전환하려는 조짐 보입니다. 주식 하시다 보면 이제 별의 별걸 다 봐야 되죠. 그죠? 금값은 어떻게 돼가고, 저 유가는 어떻게 돼가고, 예전에 신경도 안 쓰던 유럽은 어떻게 돌아가고, 그죠? 다 신경 써야 됩니다. 환율도 신경 써야 되고, 그죠? LG 디스플레이도 바닥 찍었나? 좀 강하게 오르네요. 자, 이러한 모습들 몇 개 있잖아요. 그죠? 특징이 그래요. 지금 이렇게 낙폭 과대한 종목들 더 이상 추가로 안 밀리고 지금 반등 시도 나오는 게 셀트리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셀트리온도 그런 셈이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그래요. 현대건설도 지금 보면 돌파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살 게 많다 이거죠. 그죠? 살 게 많은데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강도. 여기가 훨씬 강하게 갑니다. 왜? 이게 주도주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오히려 여기 있는 애들이 훨씬 많이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훨씬 잘 가요. 나중에 쫙쫙 뻗어갈 겁니다. 나중에 올라가면 여기 기아차도 딱 뚫는 순간 위로 쫙쫙 뻗어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이 3개월 가까이 지금 횡보했거든요. 그죠?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에 반면에 밑에 단에 있는 애들은 올라가다 자꾸 튕겨 내려옵니다. 왜? 저항이 있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생각이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많이 갈 것 같아도, 그죠? 가다가 주춤 많이 그럴 겁니다. 제가 봐온 주식은 그래요. 자, 오늘 시장 양호하고요.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가지고 계신 종목들 크게 무리 없다면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고점 부위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자, 여기 고점 부위입니다. 자, 여기 1970 라인까지 잘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조정받고 할 수는 있으나 추세 무너뜨리지 않는, 그죠? 선까지만 적당히 조정받다가 그 조정 받는 것은 물량, 그죠? 여기서 물량 넣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스무스하게 잘 받아내고, 또한 기관 외국인의 강력한 쌍끌이가 동반된다면 처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다. 그거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강한 상승세 넣고 아침부터 신나게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신 분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옆에 모든 알림 딸랑딸랑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공유도 한번 날려주시면 고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